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8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갖고 있던 아시아 선수 한 시즌 리그 최다 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성용 기자입니다. 1대0으로 앞선 후반 28분에 교체 출전한 손흥민은 투입 4분 만에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알리의 크로스를 왼발 슈팅으로 가볍게 마무리해 지난달 12일 FA컵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이후 3주 만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15호 골이자 리그 8호 골로 기성용이 보유한 아시아 선수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골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2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선두 첼시를 승점 7점 차로 추격해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K리그에선 아시아 챔피언 전북이 지난 시즌 우승팀 서울과 첫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전반 39분 왼쪽 구석을 파고든 김진수의 왼발 프리킥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전북은 지난 시즌 내내 선두를 달리다 최종전 패배로 서울에 우승컵을 내준 아쉬움을 달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PGA투어 셸 휴스턴 오픈 3라운드에서 강성훈의 짧은 파퍼트가 홀을 한 바퀴 돌아나옵니다. 강성훈은 강한 바람에 고전하며 한타를 줄이는 데 그쳤지만 리키 파울러의 세타 앞선 단독 선두를 지키며 PGA 무대 첫 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